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자, 오늘은 품명은 세정용품, 청소용품 그렇게 나와 있는 렌즈 클리너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렌즈 클리너, 뭐 유리가 있는 제품, 플라스틱 제품은 다 닦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자, 제가 가입해 있는 카페에서 공동 구매한 이 자이스 렌즈 와이프라는 제품과 이 제품 독일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독일 제품 비지오 맥스라는 제품 두 제품에 대한 비교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1차 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좀더 많은 걸 검색해 보고, 그리고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이 든게 물티슈 생각이 났습니다. 물티슈, 우리가 물티슈를 사게 되면 일단은 물티슈가 두꺼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정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물티슈는 닦으면 거품 같은 게 납니다. 그런 물티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완전 물만 들어있는 티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는 개인의 차이고 기호의 차이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 다시 찍습니다. 자, 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가격으로 50ml 가격은 50매 가격은 얘가 이것보다 두 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100매에서부터 점점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매를 사시면 거의 뭐 금액이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제품 역시 두 개가 하나의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비지오 맥스 같은 경우에도 두 개가 하나의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노트북도 닦아보고요.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본 결과, 얘가 좀 수분이 많고요. 그리고 제 느낌에는 얘는 세제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에 비해서 자이즈에 비해서 수분 함유량이 조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처음에 닦을 때 조금 빨리 닦아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대신에 처음 닦을 때 얼룩은 안 생깁니다. 얘는 15인치 노트북 영상을 보이시겠지만 노트북을 닦을 때 처음에 얼룩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펼쳐서 다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펼쳐서 보여드리겠지만 얘는 얇습니다. 얇고 얘는 두껍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걸 선택을 하고 무엇을 쓰든 개인이 좋아하는 걸 쓰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지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직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국내 판매하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케이스가 아닌 안경이 그려져 있는 케이스를 판매를 하고요. 자, 이 제품은 칼 자이스라는 회사가 독일의 뭐 170년 전통의 역사에 뭐 그런 회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뒤쪽에 뭐 아무리 봐도 뭐 크게 그런 건 없고요. 얘는 뭐 포르말데히드도 없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거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닦았을 때 날아간다는 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갔을 테고요. 뭐 기타 등등의 물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비지오 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성분, 뭐 그런 거는 인터넷에 찾아서 못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뒤쪽에 나와 있는데, 인증도 받고 그랬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나 피부나 음식이 닿는 곳에 두지 말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눈에 들어갔을 땐 비비지 말고 깨끗한 물로 1분 이상 헹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 있습니다. 비지오 맥스는 어린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성분은 대동소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금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자이스는 좀 얇고 얘는 좀 두껍고
그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촉촉한 게 좋다 하면 자이스가 조금 더 수분 함량이 많고요. 이 비지오맥스는 약간 더 수분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비지오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 접혀 있는 크기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같이 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혀 있고요. 자, 펼치면 얘는 예, 지금 보시면 빛이 반사가 돼서 보이겠지만 상당히 얇고요. 얘는 그래도 조금 두께감이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고 어제 닦아보려다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닦지 않았던 제 핸드폰을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축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없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보시면 이 표면에 이렇게 기름때, 이거는 실리콘때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지워질 일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요 자이스 렌즈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기름때에 강하다고 하니까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래에 내려놓고 클로즈업을 해서 닦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핸드폰이고요. 자,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 닦이는데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닦고 있으면 물기가 쭉쭉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수분 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요. 그로 인해서 초기에 제 거 폰처럼 정말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염된 폰을 하면 본의 아니게 얼룩이 더 생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분 함량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닦으면 거의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닦이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수분 함량이 많은 걸로 처음에 부드럽게 닦고 그리고 펼쳐서 한 번 더 닦는다 하면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시간도 없고 나는 성격이 급해 한 방에 가고 싶어 하시면 자,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수분 함량 아직까지도 젖어 있어서 이렇게 닦으면 물기가 나오고 그 물기에 의한 자국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이 제품은 뭐 미세한 스크래치나 그런 걸 생기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요. 뭐 같은 독일 제품인데 얘는 뭐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스크래치가 난다면 누가 이걸 쓰겠습니까? 저도 이건 지인이 좋다고 써보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솔직히 저는 뭐 융으로만 닦았습니다. 융으로만 닦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안경만 닦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 카메라 렌즈부터 닦아보자 해서 닦아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솔직히 좀 더 두껍고 수분이 없고 빨리 닦을 수 있는 이 제품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사용기를 보면 이 자이스 같은 경우에는 닦다 보면 하얀 가루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닦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마르고 나면 하얀 가루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용설명서 보니까 마르기 전에 닦으라고 했고요. 그렇게 막 흰 가루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종이가 좀 얇다 보니까 이게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마찰에 의해서 생기지 않나. 그래서 너무 세게 팍팍팍팍 닦아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얘는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세게 문지른다고 해서 그런 현상은 발생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이 문지르고 막 비비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뭐 가루도 떨어지고 파편도 떨어지겠죠. 그런 점은 뭐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찍은 영상을 잠시 보시고 또 이어서 또 마지막 리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노트북을 닦아봤는데요. 일단은 비교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15인치. 15인치 똑같은 노트북인데, 제 거보다 저희 와이프의 노트북이 조금 많이 써서, 액정 필름에 약간의 스크래치와 뭐 기타 등등의 이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의 비교 대상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두 제품 다 깨끗하게 닦이는 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차이지 세정 능력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고요. 또 어차피 둘 다 인체에 유해하지 무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드시거나 입에다가 하실 분은 없겠지만, 하지만 만진 손을 가지고 눈을 비빈다든지 아니면 입에 손을 댄다든지 그런 거는 어떤 제품을 쓰시든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 흐르는 물에 아주 깨끗이 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물질들,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이 되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부터 해서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점은 스스로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 비지오 맥스라는 제품은 일단은 두껍습니다. 두껍고 그리고 수분 함량이 적고요. 얘 역시도 독일산이고요. 이 제품 역시도 독일산인데 이건 중국 OEM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얘도 중국 OEM이겠죠. 이거는 뭐 크게 인터넷상에서 거의 직구기 때문에 통관번호, 개인 통관번호, 그리고 뭐 배송시, 뭐 환불, 반품시 뭐 그런 내용이지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짧은 검색이겠지만 보질 못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전체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한글로 되어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제품은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 능숙한 분이 닦으실 때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급하시거나 초보자도 빠르게 닦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닦았을 때 세정 능력은 탁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는 당연히 얘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늦게 증발하고, 그리고 처음에 아주 오염된 걸 닦았을 때는 자국이 좀 남습니다. 그런 차이, 그리고 그 자국이 남았을 때 빨리빨리 돌려서 닦아야 되는데 아주 오염된 걸 닦을 때는 한 장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32인치 4K 모니터인데 두 장 가지고 모니터를 깨끗이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겠다라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을지 안 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어떤 거든 내 돈 내 산이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자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평도 좋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뭐 몰매를 치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기는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 주관적인, 그리고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나름 신중하게 여러분께 이 점이 이렇고 저 점이 저렇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 소신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솔직히 비지오 맥스가 맞습니다. 요 자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격이 급하고 안 급한 걸 떠나서 수분은 많지만 펼쳐서 닦을 때 증발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많이 오염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염된 걸 빠르게 닦을 수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적게 오염된 걸 세심하게 닦을 수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상으로 리뷰를 마무리하겠고요. 고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